그래서 한번 갖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람에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니까 심사위원이 다른 분이시고 또 컨디션도 어저께하고 달라졌고 그래서 어저께 상력은 무시가 되고요. 오늘 1등으로 올라가는 기회가 그룹전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시 어제는 1, 2, 3세기 승차의 상력이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 본선에 올리기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진두경 1, 2, 3석을 받으신 분들은 본선에 올라가는 용이지 아무런 그 석차와 관계없이 오늘 몇번 들고 가겠습니다. 예, 리본 받아가시고요. 159번 리본 받아가시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게 진짜 상력입니다. 어저께는 본선을 올라오기 위한 방법이었고 오늘은 예 수조 102번 또 한 마리야. 민돌이 202번 민돌이 추측 안 하셨습니까? 202번 민돌이 출진 포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202번 민돌이 출진을 안 하셨네요. 참 본선에 출진 안 하신 분도 계시네. 자, 심사위원은 한구동 심사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가 기권을 하고 안 왔다고 최강일 심사위원님, 이거 서명 좀 하나 해주시고, 네.
예, 잠시만요. 100번이시죠? 100번이시죠? 101번 이석 이렇게 됐습니다. 기회가 없으시고, 오늘 분수가 이제 그룹 전에 올라갈 수 있는 분수입니다. 동경이도 유견시 암조부터 시링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동경이 암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견비수조 담당심사위원들이 지금 상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상장을 드리게 됩니다. 동경이 옆에서 바로 상장을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 바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오늘 그 심사에 항의를 하시는 분은 그 대는 물론이고 그 견주분 핸들러 영원히 동경의 협회에는 출진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요. 유견 씨 수교는 상장을 그리고 출진자 진족의 출진자 여러분들 바로 상장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프린트 출력이 돼서 상장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도계는 바로 여기 그 본부석 좌측에 보면 본부석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측이죠. 본부석 자동차 옆에 명품 옆에 보면 바로 상장을 출력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상장을 바로 받으시면 되고요. 들었잖아 보세요. 보고 줄을 들었잖아. 그렇지. 다시. 자, 천천히 잡고.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가가 오늘 끝난 즉시 끝나면 바로 5분 정도 내로 그 3장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3장은 여러분이 그 자동차 경품 옆에 보면
몇번 비고 받으십니까? 예, 2번 받아가시고요. 159번 2번 받아가시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게 진짜 할 상력입니다. 어저께는 본선을 올라오기 위한 방법이었고 오늘은 예 수조 102번 또 한 마리야. 민돌이 202번 민돌이 출신 안 하셨습니까? 202번 민돌이 출진 포기한 걸로 하겠습니다. 202번 민돌이 출진을 안 하셨네요. 참 본선에 출진 안 하신 분도 계시네. 자, 심사위원은 한구동 심사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가 기권을 하고 안 왔답니다. 위에가 앉아있었어요. 우와, 하마 출발. 최강일 심사위원님, 아, 이거 서명 좀 하나 해주시고, 네. 예, 101번 이석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하시고 오늘 분수가 이제 그룹 전에 올라갈 수 있는 분수입니다. 공격이고 유견 씨 암조부터 시링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공격이 암조 시작이 되겠습니다. 유견 비수조 담당 심사위원들이
지금 상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상장을 드리게 됩니다. 동경의 옆에서 바로 상장을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 바로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오늘 그 심사에 항의를 하시는 분은 그 대는 물론이고 그 견주분 핸들러 영원히 동경의 협회에는 출진을 그 받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꼭 명심하시고요. 유견 씨 안부, 유견 씨 숙교는 상장을 그리고 출진자, 친족의 출진자 여러분들 바로 상장을 바로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프린트 출력이 돼서 상장을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도계는 바로 여기 그 본부석 좌측에 보면 본부석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측이죠. 본부석 자동차 옆에 방금 옆에 보면 바로 상장을 출력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상장을 바로 받으시면 되고요. 들었잖아 보세요. 보고 주로 들었잖아. 그렇지. 다시. 자, 첫째 상품.
더 빨리 끝내면 안 돼? 네.
지금 작가가. 이게 안 찍는 거 1승. 일단 1승을 이렇게 찍어주래. 내 말. 끝나는 아자트 쪽에 상력이 출연을 되고 있습니다. 상력을 따로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료리 협회는 매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협회 방침상, 동료리 방침상, 심사에 불복하고 항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견주, 출진자, 그리고 그 출진자는 물론 그 개념으로는 출진자까지 영원히 동경협회에서는 출진을 받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세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료와 기념티를 나눠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몸만 던지기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몸만 던지기 이벤트는요, 누구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오신 우리 구경
경주 시민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 학생 여러분들, 경주들로 개 없이도 사람이 나와서 지정된 장소에 원판을 던져서 들어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상품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점심 식사를 하고 제1회 대한민국 국경대회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원판 던지기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